내 차, 엔진이 달달달달거려. 막 멈춰, 차가. 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 엔진 고치려고 카센터를 찾는데, 문재인 카센터에서 엔진 수리 전문이래. 엔진은 진짜 기똥차에 고칩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믿고 맡겼어. 좀 비싸지만 맡겼어. 다 고쳤다고 해서 가보니까 엔진 하나도 안 고친 거야. 엔진을 손도 안 댄 거야. 그대로 달달거리는 거야. 그래서 왜 엔진 안 고치셨냐고. 적폐청산 왜 안 하셨냐고. 개혁. 가장 중요한,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폐청산 개혁인데, 왜 안 하셨냐고 하니까, 광택을 자기는 죽이긴 해놨대. 승차감 좋으시라고 서스펜션 4개를 다 갈았대, 새 걸로. 승차감 좋고 광택이 예술이래, 새 차 같대. 아니, 저기, 저는 엔진 수리 전문이시라며. 적폐청산 개혁 전문이라고 문재인이 그래서 우린 뽑은 거 아니야. 그런데 정작 고치라는 엔진 안 고치고 광택을 내놨어. 국방 외교 잘했다는 거야. 이 광택 잘 내놨으니까 엔진 수리 안 한 거는 그냥 넘어가시라고. 그냥 넘어가시래. 아니, 엔진 고쳐달라고 맡긴 건데 왜 광택 내놓고 이걸로 그냥 잘했다고 그러시냐고. 엔진 수리는 어려운 거래. 적폐청산 개혁은 어려운 거, 힘든 거니까. 엔진 수리 전문이라면서요. 적폐청산 한다고 해서 뽑은 거 아닙니까. 근데 광택을 죽이긴 내놨대, 주구장창. 문재인 카센터 잘했대. 아, 문재인 카센터 이 그 광팬들이 엔진 수리는 어려운 거래. 하지만 광택을 무진장 잘 내놨기 때문에 괜찮대, 잘하셨대. 나는 돈 많이 주고 엔진 수리하라고 맡겼는데 엔진 수리 안 했으면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. 이거 뭐야 이 X. 내 돈 내놔. 광택 필요 없어. 승차감 필요 없어. 엔진 고쳐놔.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 다구리 쳐 막. 문재인 카센터랑 친한 사람들이 와서, 야 이 갈라치기 블랙 컨슈머 같은 나쁜 소비자, 어 광택 잘 내놨으면 됐지, 그 힘든 엔진 수리는 손 못 대는 거야 원래, 누가 와도 못해, 만족하고 살아. 그거야 지금 형국이, 민주당 지지층들의 형국이. 중간에 또 전화 한번 왔어, 카센터 수리공이. 저 이 엔진 수리 힘들겠는데요, 이거 돈이 더 필요합니다, 추가 요금이 필요해요. 얼마가 더 필요하신가요? 180만원. 아 알겠습니다. 아 그래서 추가 요금 줬어, 180만원. 180석을 밀어줬어, 영어까지 끌어모아서. 근데 엔진 손도 안 댔어. 그 논리야 지금 민주당 문재인 지지층들의 논리. 엔진은 못 고쳤지만 광택을 잘 내놨기 때문에 잘하셨다. 이 문재인 카센터 그립다 이래. 그립대. 아, 광택이 먼저다. 아, 한 번 더 광택 낼까요? 브라보. 그러니까 지금 카센터 갔다 와서 폐차 직전이야. 차는 번쩍거리는데 엔진 이제 멈췄어. 그러니까 지금 엔진 이제 완전 퍼졌어. 엔진 아예 시동도 안 걸려. 조금 달리다가 이제 폭발할 거야, 차 전체가. 윤석열 카센터로 바뀌었거든. 자기 친구 윤석열한테 이 카센터 그냥 넘겼어, 문재인이. 이재명한테라도 넘기지. 이재명이 최고의 수리공인데, 엔진 전문가인데, 이재명은 욕하고 막 때리고 내쫓았어. 정비 정자 아예 공부조차 해보지 않은 바보 윤석열이 자기 친구라고 이 문재인 카센터 넘겼어. 근데 지금 들어오는 차들마다 다 폭발시키고 있어, 윤석열이. 그러니까 윤석열 폐차장 된 거야, 차 다 부시기. 그치, 이 카센터의 주주 투자한 사람이 홍석현이지. 문재인 카센터 만들어준 게 홍석현이야. 윤석열 카센터로 명의 변경됐고, 이게 카센터가 아니라 윤석열 폐차장으로 이제 업종 변경했어. 차를 다 부셔버리고 있어.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